오셨어요. 네, 여기다가 3분만요 검색을 하시고 아우 여기 여기 앞에 서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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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요 안녕하세요. 3분만요 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대생 승주입니다. 우리 승주가 저희 집에 꼭 이거를 저랑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간 리뷰에 가까울 것 같은데 요거는 해외 직구로 이제 살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배송을 받은 것 같은데 한국에는 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녀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열어볼게요. 짠! 오, 한글로 설명서가 적혀있네요.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하는 방법하고 안에 부품들이 뭐뭐 들어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서가 있는데 만든 법이 있네요, 여기. 그냥 스킬로 만들면 되네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그 몸통에다가 헬륨가스를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저 여기 헬륨가스가 있는데 내가 이거 먹어볼래. 그러니까요. 이야, 와 신기하다. 우와. 와, 이거 신기해. 아, 이거네. 안녕하세요, 서빈 말리의 최서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헬륨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을 헬륨가스 이 주입구랑 연결을 해준 다음에 가스를 주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 야, 얘 되게 크다. 오, 또. 된거 같아. 빵빵하네. 울적이다! 울적이다! 한 31분은 될거 같네요. 자, 양면 테이프를 여기 지느러미 여기 밑부분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자, 지금 저희가 요 녀석들을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보시면은 눈이 이쪽에 있으면은 요 지느러미가 이렇게 크니 요 지느러미가 요 위에 붙여줘야 됩니다. 너무 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들이 있어요. 이 표시된 자리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간단한데 이 공대생이랑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야, 너 공대생 맞니? 아, 맞는데요? 자, 붙여보세요. 네,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지느러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충 붙여 그냥! 물고기 지느러미만 보이면 되지 뭐. 그렇지. 근데 이거 원래 이래? 자, 뒤집어 보면은 여기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 부분에다가 나머지 지느러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느러미를 귀여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크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이 후크들을 이 물고기 몸통에다 또 붙여줘야 되는데 갈고리 부분이 머리 쪽으로 향하게 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제 이 꼬리 모터를 여기다 달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달아볼까요? 아, 끈으로 양쪽을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거네. 아까 그 달아온 후크로. 여기 보시면 여기도 후크가 있어요. 뒷부분도 여기다 이렇게 고무줄 연결해서 아까 옆쪽에다가 후크 만들어 놓은 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다음에 꼬리 달아줄게요. 잠시만요. 지느러미를 여기 똑딱이 꼽아가지고 꼬리까지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립을 다 완성을 한 상태인데요. 완성! 이 밑에다가도 지금 건전지를 넣어줬고 이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에도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모컨을 좌우로 흔들면은 꼬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띄워서 조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을 해볼게요. 야, 되게 쓸모없다 이거. 앞으로. 근데 진짜 앞으로는 잘 안 나가네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제 치킨 다섯 마리가. 이런 쓸모없는 물고기. 뺑뺑 돌기만 해. 자, 지금 저희가 실내에서 날려봤는데 실내에서 도저히
공간이 너무 좁은데다가 요 녀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밖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이 실로 요 녀석이 날아가지 못하게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름 10만원짜리의 풍선이기 때문에 날아가면은 돈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10만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야! 야! 여기 차려! 자, 승주야, 조정을 해보렴. 날아! 야, 이거 연날리기냐? 야, 어디가? 야! 야, 얘는 왜 위로 안 날고 자꾸 옆으로 나냐? 야, 이거를 위로 이렇게 엄청 세게 올려봐. 얘 자꾸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위로 세게 올려봐.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씨, 잠깐만! 씨, 잠깐만! 잠깐만! 야, 미친놈아! 야! 안 돼! 내 10만원! 너 뭐 하냐, 쟤? 저기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어디 갔어요? 네가 날렸잖아, 이 바보야.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잘 가. 안녕. 행복했어. 이제 어디로 갔어? 안 보여. 이제 저 하늘에 별이 되고 하고 있어. 여기 있네요. 네. 야, 우리가 조정했을 때보다 지금 하늘에서 헤엄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진짜 물고기 같은데? 잘 가렴. 아이고. 야, 왜? 진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쓸모없는 물고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이런, 너 왜 이런 걸 사와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니? 이런 걸 사와가지고. 하늘에 가서 잘 살겠죠? 다음에는 우리 좀 재밌는 실험을 하자. 네, 같이 재밌는 실험을 생각해 볼게요. 공대생이면 좀 공대생다운 좀 기계스럽고 좀 더 복잡한 로봇 만들기. 어? 로봇 만들기. 로봇도 못 만들어서 찔찔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공대생 채널에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공대생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쓸모없는 물고기 리뷰였습니다. 네. 이상 서비로운 말레의 조섭이었습니다. 빠이! 자, 이렇게 얌전해지면 밥을 줍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태할라. 자, 여기서 훈련을 저는 이렇게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뺏어서 미안. 기다려! 기다려!